전 세계를 방탄 최고의 스타로 금이 환영한 월드스타 B.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세계 정상을 향해 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그에게도 소나기보다 더 혹독하게 퍼부은 힘겨운 고통이 있었다. 100%의 노력과 열정으로 탄생한 월드스타 B의 성공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 2년 만에 공백을 깨고 화려한 컴백의 신호탄을 울린 B. 녹슬지 않은 화려한 무대 매너와 파워풀한 댄스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월드스타 B 그리고 그 B를 몰고 다니는 이성진 씨, 솔비 대박! B와 B를 몰고 다니시는 아 예. 월드스타가 되셔서 또 이렇게 저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안 그러시잖아요. 아니 예전에 박지원 씨가 어땠는데요? 아 예전에는 사실 예전에 막대했죠, 그죠? 보는 많은 듯. 아, 그럼요. 네, 막대해 주셨어요. 야. 네, 안녕하세요. 바람과 바다와 구름이 있으면 언제나 제가 비가 있습니다. 아 비에 아주 첫전리기까지 새로운 밑거름이 되어졌던 신인 시절. 출발들이 팀. 액션. 준비 안녕하세요. 아, 10년 전 모습이에요. 아, 했어요. 에이 탁재원 씨. 그대로 해주세요. 네 그때 느낌 그대로 해주세요. 했잖아요. 예. 쉬운 일 아니야 인마. 뭐 할 줄 아는 거 있니? 비코 비나는 선발 탁재훈 사실 확인 들어갑니다. B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의 정신이 지금 굉장히 투철한 이성진 선수. 그런 약박한 수 좀 쓰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샤워. 선배들의 방해 공작에 인터뷰도 불가. 네, 댄스로 점 1. 언제 어디서든 시키면 바로 춤을 춰야 하는. 시키면 다 하는 그런 신인 시절. 이도 신인 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데요. 비의 첫 데뷔는 풋풋한 고등학교 시절의 아이돌 그룹 팬클럽. 하지만 2년 만에 흔적도 없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룹 팬클럽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다가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실패를 한번 하고 나면 자신감을 잃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지훈이는 오기가 생겼었나?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연습생 시절 때. 예. 그냥 연습만 했어요. 예. 그냥 보면 연습하고 있어요. 가면 연습하고 있어요. 사무실 가면 연습실 가면 연습하고 있어요. 이제 연습량은 그때는 이제 지훈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활동 끝 이제 스케줄 끝나고 안무 연습하러 이제 밤에 새벽에 가면 새벽에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후 가요계 마이더스의 손 박진영의 비밀 경기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3년여의 시간 동안 무대 뒤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비. 드디어 2002년 건강한 체격과 강인한 이미지로 가요계 혜성같이 등장. 심금을 울리는 부드러운 살인 미소와 저 때만 해도 싹 현란한 춤 동작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 데뷔 2년 만에 가요대상 대상의 영예를 안는 쾌거를 기록하게 됩니다. 2년 만에 받은 거였어요, 저게? 우선 3년 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꼭 대상 타서 어머님께 마친다고 약속했는데 신이상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게 해주셔서 정말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눈물이 어머니. 그러나 그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첫 연기 데뷔였던 상대야 학교 과제에서는 사모님의 마음을 적시는 제비 아빠부터 가까우지 마. 왜? 곰새마리 열풍을 일으킨 풀하우스에서는 상큼 발랄, 송혜교를 괴롭히는 나쁜 남자. 정말 한 편도 안 빠지고 다 봤던 기억이 나요. 예. 한지윤! 한지윤! 그런 남자 있었으면.
한잔 정신이 한잔! 당해. 당해 죽으면 맞아줘. 거친 남자의 가슴 쉬는 사랑으로 열연을 펼쳤던 이 죽일놈의 사랑까지. 성공적인 이미지 변신과 연기력까지 인정받으며 가수와 배우라는 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가라 제발. 근데 정말 연기할 때는 저 사람이 가수였나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하시고 역할을 묻으셨고요.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아마 지금의 위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그 후 비의 가능성을 알아본 세계적인 감독 박찬욱 감독과 작업을 하며 영화배우로도 성공적인 데뷔를 한 비. 불필요한 걱정 그런 것 없고 그저 감독과 이렇게 얘기를 잘 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그런 낙관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흥행은 실패했지만 그해 베를린 영화제 입상을 계기로 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바로 월드스타로의 발돋움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미 드라마를 통해 얼굴을 알렸던 비.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팬들을 만나기 위해 대장정을 시작하는데요. 비의 방문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공항과 공연장을 가득 메운 팬들. 한국 가수 최초,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뉴욕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세계 12개국 월드 투어를 돌며 환상적인 댄스와 강렬한 음악으로 팬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06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백인에 뽑힌 비. 세계에서 인정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에 성공.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세계 유명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준 비. 하지만 그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배워나가는 비. 모든 배우들이 헐리우드 영화에 도전하기 위해서인데요. 미국 데뷔 채 1년도 되지 않아 헐리우드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된 등 월드스타로서의 입지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자랑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가수 비, 그리고 배우 정지훈. 매 순간 노력을 멈추지 않는 그의 앞날을 기대해봅니다. 나는 몰랐었어.